은평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은평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롯데몰 은평점에서는 은평구와 은평소방서, 롯데몰 은평점이 주관하고 은평구 통합지원본부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하에 은평구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을 재난 상황으로 설정한 가운데 은평경찰서, 롯데몰 은평점, 의용소방대, 한국전력공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는데요. 훈련 참여 기관들은 은평구 통합지원본부와 은평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용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구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